제주 무사증을 악용한 무단이탈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에서의 보안 검색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려 제주를 범죄 우회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를 빠져나간 일당이 목포에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하려던 외국인들을 도운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5월 무단이탈을 시도한 베트남인 5명이 목포항에서 적발되면서 추가 수사를 통해 이를 알선한 일당도 검거한 겁니다. 브로커와 운반책 등 한국인 5명으로 구성된 알선 조직은 외국인들을 화물차 짐칸에 숨겨 여객선에 싣는 방식으로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SNS에 광고글을 올려 외국인들을 모집했는데 조사 결과 올해 초부터 5개월 동안 이번 사례를 포함해 5차례에 걸쳐 외국인들의 이탈을 돕고 그 대가로 5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단이탈 전 외국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수 있도록 소위 아지트를 마련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항만 보안 검색의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화물차 짐칸에 외국인들을 숨긴 상태로 제주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제주항에서 차량 내부를 검색하는 엑스레이 장비가 동시다발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과 하나의 입구를 통과하면 다른 부두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검색을 피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신분증을 위조해 여객선을 타고 무단이탈하려던 중국인과 브로커가 검거되는 등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외국인들의 무단이탈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허술한 보안 검색으로 인해 항만이 이탈 경로로 악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